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오늘은 좀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뇌전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이제 출혈이라든지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허혈성 손상은 없지만 이 뇌파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정상적인 파들이 갑자기 이제 강력한 파가 팍 발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이제 간질 또는 이제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과거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주는 이제 어감이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뇌전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학적 용어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피치 못하게 뭐지 예전에 저희가 자폐 때도 좀 다뤘었지만 그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세포들이 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신경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서로 소통하는 건 뉴런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합선되지 않게 절연해주고 그다음 지지해주고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노폐물들은 이제 제거해주는 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글라야 셀들이 서로 이제 서포트 역할을 잘 해줘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일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손상이 복원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제 자극이 또 트리거가 오게 됐을 때는 합선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뇌 회로들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뇌파들이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갑자기 합선돼서 그냥 팍 이제 파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파들이 쭉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정상이었지만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청정하게 보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세포가 독성 물질들에 또는 염증 유발 물질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합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조절할 수 없는 파들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간질파를 이제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해요.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제 뾰족하니까 간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간질파, 소위 말해 스파이크 형태로 나타나는 간질파를 찾아야 돼. 그 뇌파에서. 보통은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흥분과 억제라고 하는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그 이제 신호 처리를 합니다. 이제 디지털 코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영역에서는 이 뇌파가 뇌세포들이 합선이 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잔잔하게 견제하고 복잡한 회로들끼리 이렇게 배경 뇌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제 소위 말해 파이어링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경 뇌파 나타나다 갑자기 그 트리거가 딱 되면은 확 큰 이제 파들이 이제 출렁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관습상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작을 한다고 하는 뭐 발광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터부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절되지 않는 증상일 경우에 사실 이제 사회적 활동이나 바깥으로의 이제 활동을 좀 제한하고 숨기는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적부터 약물 치료라든지 좀 조절되지 않을 경우는 일부 이제 수술적 치료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증상이 있어도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억제하고 조절하고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났을 때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간질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이제 멀쩡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관찰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얼굴로 둔갑을 합니다. 일부는 그것이 학습 장애를 일으켜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지 활동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고흐라고 아시죠? 고흐는 독특한 화풍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이제 신경학적인 그런 증상이 있고 이제 뇌전증 이런 간질파들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희대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테스형, 소크라테스, 또 러시아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토스토예프스키 이런 분들 뇌전증을 알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정말 입지전적인 경제 오르신 분들이 나올 수가 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뇌전증 이제 과거로 보면 이제 간질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막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고 막 손 떨고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간질 발작 증상이긴 한데 사실은 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조용한 뇌전증, 조용한 간질 대표적인 거는 이제 멀쩡하게 대화를 하거나 이러다가 간질파가 이 운동 영역을 침투하지 않고 전두엽 쪽에 이렇게 탁 발생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의식이 딱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그거를 판단해내는 그 부분이 갑자기 토막처럼 이제 딱 사라지는 거예요. 뇌파에서 그런 이상 뇌파가 발생한다는 걸 모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ADHD 그 중에서도 이제 조용한 ADHD 갑자기 이제 주의력이 갑자기 팍 꺾인다든지 그런 식의 증상들로서 표현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폐 때도 잠깐 다뤘었는데 자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자폐는 그런 간질파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폐도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발달하는 과정이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이제 이 전두두정엽 이제 사이 쪽쯤에 이제 나타나는 비간질성 그런 이제 양성 간질파 이제 여러 가지 감각 정보 시청각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두정엽에서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되고 또 학습으로 이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저장이 안 되게 되면은 글을 읽어도 글이 학습이 안 된다든지 숫자 공부를 해도 숫자 학습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이 감각 영역, 그다음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감각 영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후두엽, 측두엽.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 또 간질파가 발생하게 되면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각 현상. 사실은 신경학적인 문제고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이게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신경증 같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오진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신과에서 그런 ADHD 아니면은 뭐 러닝 디서빌리티, 뭐 자폐, 그다음에 환청, 뭐 신경증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뇌파를 검사하진 않고 그다음에 그 증상이 꼭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흔치는 않지만 이런 이제 히포캠푸스, 소위 말해서 해마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그 영역들이 가끔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 간질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 기억 저장과 관련된 영역에서 간질파가 발생을 하면 또 이제 기억 저장이 안 되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라 아주 유사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도인 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게 진짜 막 알츠하이머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파를 찍어볼 필요가 또 있어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뉴로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뉴로피드백이 개발된 그 배경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제 뇌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뉴로피드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70년대, 80년대 한참 이제 그 우주공학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주인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난 이제 유해물질 가스들이 우주선 내부로 이제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간질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한 게 일단 고양이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뇌파 전극을 부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하는 한 12에서 15Hz 그 사이 대역의 주파수를 이제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주파수 대역을 잘 훈련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뇌신경망을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카밍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뇌파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유해 물질에 똑같이 노출을 시켰는데도 얘가 이제 그 간질파가 발생 안 하고 간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뉴로피드백이 간질을 예방하고 간질파를 자기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군대 면제마를 하고 뇌전증 길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장병군 신체 검사할 때 뇌파 검사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아예 병역 비리를 뇌전증을 못 써먹게. 그렇지, 그렇지. 그 방법을 좀 국방부에 제안해보시면 어때요?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자도 이제 그 육군 전방부대에 저희 이제 장비가 좀 설치가 돼 있는데 군대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거기에는 이제 진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관심 사병도 있고 의도적으로 자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군의관이 정신건강 전문의가 군의관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용을 해서 뇌파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지금 스트레스 상태라든지 그 우울증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전방 부대 하나 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병무청에서의 그런 신체 검사에 있어서도 이 지금까지는 장병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신체 건강, 심신이 건강해야 돼. 근데 그 심신이 건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사전 뭐 질병이란 병력이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뇌파라고 하는 걸 좀 찍어서 최소한 어떤 간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뇌파에 대한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신체 검사할 때 장병들의 기본적인 정신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는 데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네, 오늘은 3대 뇌질환 중에 하나인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우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